한편 국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방통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탄핵 시도와 사퇴가 반복되면서 이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1년 사이 벌써 3번이나 열렸습니다.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부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. 차민환 기자입니다.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. 증인 선서문을 내고 돌아서는 이 후보자를 과방위원장이 다시 부르고 귓속말까지 합니다. 저기요,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.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. 인사하겠습니다.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고, 방통위원장의 업무는 진영주의로 인한 극단적 분리, 극단적인 대립 이런 것들을 막는 이제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게. 야당 의원들은 MBC 재직 시절 이 후보자의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.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노조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언제서부터인가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.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.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선 언론 노조 등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, 이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을 통해 사퇴할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.